네, 오늘 첫 번째 이슈 메이커는 애플 비전 프로를 가져오셨는데 자, 오랜만에 기기를 출시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새벽에 하신 축구 못 보셨죠? 방송 준비하시느라. 네, 방송 준비하러 못 봤는데 안타깝게 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뛰어줬을 텐데 예. 그런 경기의 모습도 조금 더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기기를 애플에서 내었어요. 네. 애플에서 이 MR 헤드셋을 공개를 했는데 이름은 비전 프로입니다.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내놓은 게 이전에 애플워치 2014년에 낸 이후에 9년 만에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.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영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네요. 스키 고글 형태의 헤드셋인데요. 네. 혼합 현실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용자가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요. 눈이랑 손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마이크와 센서 같은 것을 부착을 한 것입니다. 카메라는 12개가 달렸다고 하고요. 센서는 5개, 마이크도 무려 6개가 네, 카메라가 달렸습니다. 12개요? 네, 엄청 많이 달려있죠. 예. 이 비전 프로 한 1,000명이 넘는 개발자가 7년간 개발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MR 헤드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. 증강 현실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그런 부분과 증강현실을 혼합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 비전 프로를 끼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실 세계 내가 같이 지금 있는 공간에서 3차원 가상화면이 뜨면서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해주는 건데요.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된 개념이 바로 공간 컴퓨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아이폰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컴퓨팅 기능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3차원 공간에서 새롭게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애플 측에서도 이제 맥이 개인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 개념을 새롭게 선보이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. 네.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던 윌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만약 살아있다면 애플의 새로운 비전 프로를 참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. 네. 자, 일단 이 비전 프로가 공개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혁신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? 일단 우리가 어떤 이런 VR 기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컨트롤러 같은 게 좀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. 영상에서는 조금 살펴보기가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네. 이게 굉장히 눈동자를 어떤 시선을 보면요.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. 굉장히 높다라기보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검색창이 있잖아요. 그럼 거기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네. 우리가 마우스로 커서를 누르는 것처럼 이 눈동자의 시선을 따라서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인식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네. 이런 부분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요. 그리고 애플이 하나 강조한 게 아이사이트인데 이 다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이제 구동이 될 때 기기에서 시야를 차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경쟁 제품과 달리 콘텐츠를 즐기면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점. 네. 그리고 시각적인 면도 호평을 받았습니다. 아까 카메라 개수에 좀 놀라셨잖아요. 그런데 이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해서 픽셀이 한 2,300만 개. 이게 그러니까 양쪽 눈에 각각 4K TV를 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영화를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재생이 되는데 이렇게 쭉 펼쳐지는 길이가 30m까지 된다고 해요. 30m요? 네. 네. 굉장히 길죠. 그러니까 나만의 영화관을 그러니까 실물을 새롭게. 펼치지 않고 네, 이 그렇죠. 비전 프로로 볼 수 있는 길이가 30m인 네, 거죠?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30m 정도 되고 네. 우리 뭐 영상통화 같은 경우 페이스타임 같은 거를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영상통화를 할 때 실물 크기로 상대방의 모습이 재현이 되고 저 만약에 제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기기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의 페르소나처럼 어떤 이제 네. 실물 모습이 구현이 되면서 이런 손짓과 표정과 모습이
그대로 좀 구현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뭐 기기에서 이런 게임이나 실감나는 영상 등 시청 부분에 좀 국한이 됐었다면 생활에서,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이런 부분은 기존 대비 조금 혁신적인 측면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증강현실,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로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상 같은 걸 좀 살펴보니까 네. 뭐 저의 의견도 있지만 외신이나 좀 다수 나오는 좀 불만 사항이 공통적으로 뽑혀서요.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.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요. 네. 가격이 좀 비싸요. 매우 비쌉니다. 457만 원입니다. 맞아요. 네. 이게 3,499달러, 우리 돈으로 457만 원인데요. 이게 다른 지금 혼합현실 기기 같은 경우 메타가 지금 이 시장을 한 80% 정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던 메타가 80%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 기기의 가격이 한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. 네. 차이가 엄청나죠. 같은 기능의 기기인 거죠? 물론 이 지금 애플 쪽에서 내놓은 비전 프로가 고급화 사양, 가장 지금 현존하는 대비 고급화된 것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좀 접근하기에 너무 좀 많이 비싼데요. 네. 많이 비싸죠. 그래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일단 디자인 봤을 때 어떠세요, 앵커님? 기존의 애플 기기 대비.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. 왜? 동글동글하고. 맞아요. 네. 그렇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둔탁하기도 하고 약간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.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렇죠. 원래는 이제 슬림과 경량화, 뭐 최소화 이런 거에 좀 대명사이잖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좀 애플스럽지 않다라는 부분을 느끼는 좀 측면도 있었습니다. 그냥 무랑형 같은 느낌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차기 모델에서는 점차 이제 글라스로 갈 것이다. 더 작아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더 좀 애플스러워진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보면 이거를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요. 네. 이게 이런 이유는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헤드셋이 무게가 가면 착용감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요. 그런 부분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. 편리성 측면에서는 조금 점수가 낮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주머니에 배터리를 놓고 네. 끼고 이런 모습이 좀 화면에 나오는 이 광고 그림에서도 네. 뒤에 이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외장 배터리를 써더라도 최대 2시간 이용이래요. 그래서 네. 영화가 좀 2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아서 좀 간당간당 아슬아슬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2시간 넘는 영화면 배터리를 갈아 껴야겠네요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해야겠죠. 예.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장점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단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? 좀 많이 팔릴 수 있을까요? 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외신 보도 통해서 나온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기존에 애플이 이 비전 프로를 내놓을 때 출시 첫 해인 올해에는 한 300만 대 팔 것이다 라고 당초 예상치를 내놨다가 네. 90만 대 정도 팔 것이다 라고 한 3분의 1 정도 목표치를 좀 수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. 그리고 국내 중권사에서도 100만 대 미만 정도 판매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가격 접근성이나 휴대성 봤을 때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 B2B, 기업 간 거래용으로 좀 보인다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일단 뭐 애플도 가격이 비싼 부분을 알고 출시를 했을 텐데 어떤 뭐 전략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경쟁 업체들의 이 반응도 궁금한데 삼성과 메타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? 네, 이 삼성이 기어 VR이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착용해서 내놓는 그런 VR 기기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. 한 6년 전에. 네. 아쉽게 성공하지는 좀 못했었죠. 그런데 애플이 눈독을 이 시장에 들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삼성 역시나 빠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. 삼성은요, 퀄컴과 구글과 삼각동맹을 맺고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이르면
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3월에는 특허청에 갤럭시 글래스라는 상표도 출원을 했다고 해요. 이 네. 이름으로 나오겠죠. 그리고 삼성의 이 XR 기기에는 퀄컴의 칩셋과 그리고 구글의 운영체제가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앞서 80% 시장 지원 점유하고 있다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차세대 VR 헤드셋 퀘스트 3를 공개를 했는데요.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나 디스플레이를 좀 대폭 개선했다고 하고요. 안면부 두께가 역시나 40% 정도 얇아진 이런 신작을 좀 가을쯤에 출시를 정식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일단 애플이 뭐 삼성이나 메타보다 앞서서 일단 먼저 치고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네. 자,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VR과 메타 관련 이 이슈들은 굉장히 이슈가 됐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이 VR 뭐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식어버린 메타버스 열기를 좀 다시 한번 그래도 애플이 되살려줄지 기대하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 4차 산업 관련해서 메타버스 열풍 한번 쭉 올라갔다가 생성형 AI라고 이제 챗GPT 나오면서 그쪽으로 네. 좀 많이 쏠린 감이 있었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신제품 출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, 이 매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, 다시 한번 이 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시선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.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 공개했을 때도 뭔가 파괴적인 혁신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 또 이후에 네. 에어팟 같은 경우에도 이 무선 이어폰 시장 생태계를 굉장히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었잖아요. 그래서 이 MR 시장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좀 빨리빨리 이런 섣부른 기대감보다는 애플이 어떠한 방향성을 내보였으니까 이에 맞춰서 이제 관련 업계들이 내놓을 새로운 안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야를 그냥 그저 보여주는 데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환상 같은 비전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네. 되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관련주, 수혜주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? 네, 지금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제 국내에 연관된,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도 있어서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3D 센서,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기판, 네. LG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플라스틱 OLED 같은 경우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키움증권에서 이제 향후 이 XR, MR 기기 시장이 커지면 좀 폭넓게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더구전자, 라운텍 같은 종목들을 함께 언급을 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